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ESL 라이브러리사의 Super Simple Questions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ESL이라는 것은 English as a Secondary Language,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그 말이죠. 한국은 한국어가 머더텅을 모국어라고 하죠. 모국어고 영어는 제2외국어죠. 제2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죠. 외국어. 그러니까 제2언어입니다. 제2언어로서의 외국어라는 것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제1외국어가 2언어로서 외국어로서의 그런 언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그 영어는 ESL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Super Simple Question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이 있죠. 서로 만나면 이름이 뭐야? 또는 뭐 생일이 언제야? 취미가 뭐랄지? 오늘은 며칠이냐랄지? 날씨가 어떠냐랄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Super Simple Question입니다. 15개의 강의가 한 시리즈로 제공이 될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그첫 시간으로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상대방이 나이가 많을 것 같으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번역했죠. 친구들끼리 같으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대화의 단어가 필요하죠. 대화의 단어가 필요해서 여기에 SQ01, 이건 Simple Question 01은 번호고요. 이 강의 번호를 제가 만들어 갑니다. SQ01이라고. Letters of Alphabet. 여기 이번에 배우는 것은 알파벳. 여러분 영어 알파벳 있죠? A, B, C, D. 알파벳의 그런 글자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알파벳 글자들. 지금이 영어를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파벳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알파벳들을 쭉거니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처음에 모든 강의는 다이아로그 프랙티스로 시작합니다. 다이아로그. The dialogue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는 A, B가 있어가고 갑과 을이 있어가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다이아로그라고 그래서 대화. 프랙티스는 연습하는 거고요. 다이아로그가 아니라 혼자 얘기할 수도 있죠. 혼자 얘기하는 것은 모노로그라고 그럽니다. 독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독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햄릿은 독백이죠. 햄릿이 뭐라고 그랬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햄릿이 괴로울 때 하는 그런 독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이얼로그는 A와 B. 이 다이얼로그는 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이얼로그 상대를 A와 B, A와 B, A와 B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한 쌍이죠. 서로 파트너가 되는 거죠. 파트너, 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 비디오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짝을 하나 찾는 겁니다. 친구끼리 하면 더 좋고요. 친구 하나면 엄마를 불러서, 엄마가 B 해봐. 내가 A 할 테니까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영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연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의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어르신이라면은 어르신들도 어르신끼리 A, B를 정해서 할수 있죠. 그렇게 짝을 찾아서 파트너를 짜서 공부할 수 있으면 아주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다이얼로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준 다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볼 수 있도록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으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Hello 그랬습니다. Hello. Hello는 우리 안녕하세요는 가장 간단한 인사입니다. 인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는 아침에는 Good morning,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뭐 이런 인사가 있고요. Good night은
안녕히 주무세요 오는 인사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또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 인사는 영어 인사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면 다 되죠? 친구끼리는 안녕하세요는 않죠? 뭐라고 그러죠? 친구끼리는 하이 그럽니다.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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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끼리 그러죠?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 안녕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어른은 아니죠? 어른은. 그러니까 뭐예요? What's your name? 하면 내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그 말이죠.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여기 what's라는 것은 what is 해주말이죠.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여기 끝을 올리지 않습니다. What's your name? 그러면 그 사람이 my name. 내 이름은 is Joy. 내 이름은 Joy야. My name is Joy. My name is Joy. 조이 말고도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자주색으로, 여기 가로치고 자주색으로 놓여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 대신에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substitution drill이라는, substitution은 뭐예요?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조이 대신에 케이트를 넣고, 조이 대신에 마리아를 집어넣고, 조이 대신에 로메를 집어넣고, 이렇게 My name is Joy 하면은 내가 여러, 나중에는 여러, 케이트 하면 여러분은 My name is Kate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Maria 하면 My name is Maria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치고, 지금 purple 자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A가 Hi, Joy.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Joy 안녕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Hi를 먼저 합니다. 안녕, Joy. 그게 나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I love you 그러죠? I love you. 나는 I는 뭐예요? 나의 love 사랑해. You는 love.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면 나는 사랑해 너를. 그걸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면 뜻이 안 통하죠.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걸 영어로 그대로 오면은 I you love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에 따라서 문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i Joy. 그건 Hi를 먼저 해요. Joy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Joy 안녕 그러겠죠. I'm Adrian. 나는 Adrian이야. 네, 나는 에이드리안이야. I'm은 I am. I am. 자, 그건 회화는 될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I am보다는 I'm을 많이 쓰고, it is보다는 is를 많이 쓰고, what is보다는 what's를 많이 쓰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들을 회화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걸 여러분이 뭐가 줄어드는 말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나는 에이드리안이야. 이제 내가 여러분 나중에 이거 불러주면 여러분이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Kate 하면은 I am Kate, Maria 하면 I am Maria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Adrian.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Adrian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It's nice to meet you, Adrian. 여기에서 It's nice to meet you 하는 것은 너를 봐서 만나서 반갑다 그 말이죠. 이름이 웹스터, 피카소, 김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성 말고 영어에 김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 이건 대개 다이얼로그가 두 개나 세개 정도 되는데 옆에 있는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보면은 Hello, Hello, 안녕. 이제 뭐, 같은 또래니까 여기도 그냥 hello, 안녕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Hi, 안녕.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가 아니라, 네 이름이 뭐야? 그래서, 네 이름이 뭐야? My name is Bew. Bew. 요즘,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Bew라는 네임을 써봤는데, My name is Bew. 진아는 미국에 사는 BTS의 아미입니다. 아미의 아주 열렬한 아미의 이름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슈가도 BTS에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윌리엄 민수는 한국 이름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이 My name is Bill 그랬으니까 Hi Bill, Bill 안녕. 나는 RM이야. RM도 있죠? RM이야. 나는 진아야. 나는 슈가야. 윌리엄이야. 이거 나중에 practice 할때 하고요.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RM. 이것도 RM.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해야 되죠. Suzy. Suzy도 있고, Tom도 있고, Beaver. Beaver Tosca. Beaver Tosca.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 실제 한번 practice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잘 따라서 하고, I'm not a native speaker. 저는 영어가가 모국어인 사람이 아니지만은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 발음을 따라서 하시면은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 Hello. 여러분 전화 받을 때도 헬로 그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받을 때로 많이 헬로 그럽니다. 이건 이제 사람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그 사람한테 되게 손을 흔들면서 헬로 그러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헬로 그러면 그 사람도 하이 안녕. 안녕. 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건 What's your name? 이렇게 What's your name? 끊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What's your name? 쭉 이어서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name이 끝에 인토네이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What's는 What's라는 질문은 무엇이냐, 네 이름 무엇이냐 할 때는 오히려 끝에 내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평하게 발음을 할수 있는데, What's your name? 이렇게요. What's your name? 하든지, What'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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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My name is Joy. My name is Joy. 오케이? 자, 연습을 해봅시다. Kate. My name is Kate.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Maria. My name is Maria. Romeo. My name is Romeo. 로미오를 로미오라고만 안 되고요. 우로. R이 우로 같이, 우로 같이. 로미오. 그래야 됩니다. 로미오. My name is Romeo. Juliet. My name is Juliet. 승아, My name is 승아. 이건 한국 이름이죠? 한국 사람 여러분 이름을 댈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What's your name? My name is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를 영어로 블라블라 그럽니다. 블라블라. My name is 블라블라. My name is 민수. My name is 민수. 그런데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화국인데 성과 이름을 같이 얘기하죠. 저는 이화국입니다.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성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퍼스트 네임이라고 그러는데 왜 퍼스트 네임이냐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얘기해 성을 마등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면은 윌리엄은 이름이고 성은 셰익스피어가 성입니다. 성을 뒤에다 하고 이름을 앞에다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상 대화할 때는 성은 쓰질 않고 이름만 씁니다. 그래서 What's your name 하면은 그 first name 우리 같으면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What's your name 하면 내가 이, 뭐, 박, 김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해? 화국 이렇게 화국. 민수, 승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이화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My name is 박민수 하고 나중에 박 is my family name, 민수 is my first na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거 연습할까요? Hi Joy, I'm Adrian. 자, 에이드리안 대신에
대치해서 연습을 합니다. Kate. I am Kate. Maria. I'm Maria. I'm Maria. Romeo. I am Romeo. Juliet. I'm Juliet. 승아. I'm 승아. 그렇게 서로 동성명을 했으면은 이제 뭐예요?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해야죠? 만나서 반가워. It's nice to meet you. 이걸 It's nice to meet you라고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습니다. It's nice to. 이건 오가 없다시피 to 그럽니다. It's nice to meet you. Meet you. T하고 U가 앞에서요.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Adrian. It's nice to meet you, Adrian. 그럽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Webster. It's nice to meet you, Webster. 했습니까? Picasso. Picasso는 이것은 사실은 파블로 피카소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Family name이니까 대개는 이렇게 안 씁니다. 피카소라는 first name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킴이라는 first name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킴이라는 first name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이드리안을 대체해가지고 substitution 드리려고 했습니다. It's nice to meet you, Adrian. Webster. It's nice to meet you, Webster. Picasso. It's nice to meet you, Picasso. Kim. It's nice to meet you, Kim. 그러죠? 자, 예, 뭐 비슷한 건데요. Hello. Hello. Hi. Hi. 이때는 되게 손을 흔듭니다.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Hello, Hi 하고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손 흔드는 대신에 악수를 할 수도 있죠. Shake your hand. Shake hand. 손을 악수하는 걸 shake hand라고. Shake는 흔들단 말이죠. Shake hand. 악수.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My name is Bew. Bew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 이름이죠. 진아는 아미고, 슈가도 방탄소년단의 이름입니다. 자, substitution drill. My name's Bew. 진아. My name's Gina. Sugar. My name is Sugar. William. My name is William. Minsu. My name is Minsu. 이렇게 연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짝으로 파트너 같이 연습할 때는 그 파트너가 이걸 불러주는 겁니다. 파트너가 지나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은 B는 My name is Bew 그러고 근데 A가 Sugar 하면은 My name is Sugar. A가 William 하면 My name is William.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에 쓰는 그런 vocabulary, word, 어휘나 단어들을 갖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건 첫 시간이니까 사실은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A, B, C, D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뭐 A, B, C, D 했을 거니까 제가 간단히 그냥 한 번만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여러분 A, B, C 송, A, B, C 노래로 많이들 공부하셨죠? 이미 한 분들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N, Y, Z. 그러고 이제 뭐 영어로든지 26자 모두 다 배우고 나면 어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뒤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단어가 쓰이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 하나씩을 여기에 제공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그 단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주거니 복습원 다 샘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펠, 철자를 알아야 되죠. 이 공부할 때 여러분은 항상 뭘과 연필과 펜이나 종이를 노트 또는 노트북을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단어도 써보고, 그렇죠? 새로운 문장이 나온 문장도 써보고 이렇게 계속 써가면서, 그 다음에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해가면서, 귀로는 계속 들어가면서 듣고 listen, 그 다음에 speak, 말하고, 그 다음에 write, 쓰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입체적으로 해가면서 반복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벳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대문자가 있고 한글의 알파벳은 가나다라 이게 대문자가 없고 소문자가 없죠. 그런데 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문자라고 그러고 이걸 소문자라고 했죠. 대문자, 소문자라고 그럽니다. 자, A.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A. B. 이것은 이 알파벳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의 알파벳은 C. D. E. F. F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F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가 발음을 F하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가 바람을 불어서 내는 발소기 때문에 F, F 이럽니다. F가 아니고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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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네. G, H, I, J, K, L. L도 한국에 L이 아니고 L, L, L. 혀를 갖다가 저 위에 입 위에 천장에다 대고 L, L 하고 L, L이 아니라 L은 우리 L 발음할 때는 그 입천장에서 혀를 좀 띄고 L 하죠. 그런데 L 할 때는 입천장에다 입천장에 혀를 갖다가 혀끝을 대고 L 해야 됩니다. L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A S in apple, 사과의 A 그 말입니다. 사과의 A. 왜냐면 사과의 첫 자가 애플인 A 자니까 A 애플의 A 그 말이죠. 애플의 A. 한국말로는 사과의 사자가 되겠죠. 자, 이것은 apple, apple, a p p l e. 아는 분들은 철자를 연습하십시오.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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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죠. ball. 근데 우리 볼이라고도 많이 하죠. 볼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at, cat. 요즘 뭐 고양이들 좋아하죠? 고양이 그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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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핫도그는 dog. 개. 강아지는 puppy, puppy라고 그럽니다. puppy. 그 다음에 egg, egg. 달걀이죠? egg. fish, fish. 물고기. giraffe, giraffe. 기린. giraffe, giraffe, house, house, 집, 주택, 집, ice cream. Do you like ice cream? 여러분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뭐 되게 다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juice, juice, 주스라고 그러죠, 주스라고. kite, kite. 연, kite. 요즘은 연들을 별로 안 날립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놀 때, 우리 어릴 때는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겨울에는 leaf, 나뭇잎, 나뭇잎이죠. 잎, leaf.
live. 됐죠?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이걸 갖다 한번, 아, 나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랄지,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랄지, 이렇게 혼자 좀 연습을 해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왼쪽 아래에 일시정지 버튼이 있죠? 일자 두 개가 생긴 거,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비디오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다시 새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 공부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왼쪽 아래에 가서 뭘 누르고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를 정지시키고 여러분이 혼자 연습을 하고 파트너하고 둘이 같이 하든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Practice on your own. 자기 알아서 혼자 공부하는 걸 Practice on your own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연습한 다음에 다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계속해서 비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돌아오셨는가요?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은 26자니까 나머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벳 따라 읽겠습니다. 이름을, 알파벳 이름입니다. 이것은 M, N, O, P, Q, R, S, S, T, T, U, U, V, W, W, X, X, Y, Y, Z. 우리 어릴 때는 이걸 Z라고 배웠습니다. Z, 제트기하는 Z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Z라고 안고 Z 그러는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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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Right? 그러면 이게 어떤 단어에 쓰이는가? Moon. M은 Moon의 첫자죠. Moon, 달. Moon, 달. Night. Night는 밤입니다. N-I-G-H-T. Night. Night의 N. Orange. 이걸 오렌지라고 한 거, Orange 그럽니다.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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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는 오렌지라고 그러죠. Orange. 귤이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Pen. Pen. Pen은 우리가 보통 프라이팬이라고 하는 걸 Pen이라고 합니다. Pen. 우리 그냥 한국말로도 Pen이라고도 하죠. Pen. 어떤 때 냄비를 또 Pen이라고 합니다. 냄비. 그러니까 Pen, 프라이팬, 냄비 같은 걸 Pen이라고 그러고요. Quiz.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합니까? 간단한 쪽시험 같은 건 퀴즈라고 그러죠. Quiz. 간단한 시험. Quiz. 요즘 뭐 You Quiz on the Block, 유재석이가 맨날 질문하는 거, 간단한 질문하는 거, 그걸 퀴즈라고 합니다. Rose, Rose, Rose는 장미, 5월의 장미, Rose. Sun, Sun, Sun은 태양이죠. 태양은 미국 사람들은 태양을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여러분은 해를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해는 막 하얀 색이죠. 어떤 사람들은 애들은 해를 그리려면 빨갛게 그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아침 저녁으로는 빨가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대개 미국 사람들은 해를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테이블 탁자. 우리 테이블이라고도 하죠. 탁자. umbrella 우산. umbrella violin
한국말로는 바이올린 그러죠. 영어로는 violin, violin. 그 다음에 wind, 바람 불죠? wind, wind. xylophone, xylophone. 띵동땡. 전국 노래 자랑 하면 합격하면 띵동땡 그러죠. 띵동땡 그런다고 그러죠. 영어로도 띵동땡 할 수도 있습니다. 띵동땡. 예, 자일로폰. 한국말은 실로폰 그러죠. 실로폰, 자일로폰. 예, 자일로폰. 스펠 모르는 분들은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얀. 얀은 털실, 털실. 그냥 일반 실은 thread라고 합니다. thread, thread, 실. 이건 이제 털실은 얀이라고 그러고요. zebra, zebra. 말은 horse고, horse, horse. 얼룩말은 zebra입니다. 얼룩말은 zebra. 됐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moon, night, orange, pen, keys, rose, sun, table, umbrella, violin, wind, xylophone, yarn, zebra. 됐죠? 그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사과, apple 이렇게 읽으십시오. 사과, 저도 한번 읽겠습니다. apple, 공, ball, 고양이, cat, 개, dog, 달걀, egg, 물고기, fish, 기린, giraffe, 집, 주택, house, ice cream.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죠? juice, juice도 주스죠? 다만 발음만 다르죠?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스, 주스 그러고 영어로는 juice 이렇게 합니다. juice. 한국말로는 아이스크림, 영어로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고요. 연, kite, 잎, leaf, 달, moon, moon. 보름달은 full moon이라고요. full moon, moon. 그 다음에 밤, night, 밤, night. 낮은 day, day and night. 낮과 밤, day and night 그러죠. 그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 그랬습니까? 그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orange, orange. pen, pen. 펜을 영어로 pen으로 만듭니다. pen 그래야죠. quiz, quiz, quiz. 장미, rose, 해, sun, 탁자, table, 우산, umbrella, violin, violin, 바람, wind, 실로폰, xylophone, 털실, yarn, 얼룩말, zebra. 됐죠? 자, 이 26개 단어 여러분 확실히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몇 개는 그건 몰랐는데 몇 개 새로 배우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노트에다가 잘 정리해두고 나중에 그걸 복습을 해가면서
그 단어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국어를 배울 때그 단어를 배우는 것이 절반을 해당합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한국 문법을 몰라도 단어만 열거를 해도 대개 알아들을 수 있죠. 만약에 서울역, 서울역 하고 손을 이렇게 듣고 서울역, 서울역 하면은 아, 서울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가 보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아로그를 할 때, 다이아로그의 그 센텐스, 문장의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조에서 사용할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문장의 구조는 또 문법이니까 그 문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과는 뭐였죠? 생각나십니까? 애플. 스펠은 APPLE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은 ball. 스펠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ball, BALL. 고양이 cat, CAT. 개 dog, dog, 달걀, egg, egg, 물고기, fish, fish, 기린, giraffe, giraffe. FFE, giraffe. 집, house, house, 아이스크림, ice cream, ice, cream, 아이스크림, juice, juice, juice. JUICE, juice. 연, kite, KITE, 잎, leaf, LEAF, 달, moon, MOON, 밤, 나이트, NIGHT, 오렌지, 오렌지, ORANGE, 펜, 펜, PN, 퀴즈, 퀴즈, QUIZ, 장미, rose, rose, 해, sun, sun, 탁자, table, table, 우산,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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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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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wind, wind, 실로폰, 길죠? 실로폰, xylophone, 길죠? 실로폰, 털실, 얀, YALN, 얀, 얼룩말, zebra, JEBRA,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생각이 안 나서 혼자 다시 생각해보고 노트에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왼쪽 아래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연습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각 레슨의 가장 끝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 제일 끝에 보여요. 끝하고 쭉 거니면 이름들이 나오죠? 그 이름을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원래 크레딧은 신용이란 말인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제작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크레딧. 이 강의를 제작하는데 강의란 사람이랄지 자료는 어떤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제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화국 교수. 저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화국을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평화로운 나라, 이 평화로운 나라의 교수 또는 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교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화국 교수. 그래서 구글이랄지 유튜브랄지 가서 이화국 교수를 검색하시면 구글이나 유튜브에 가서 이화국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뭐 정보가 쫙 많이 나오죠. 제가 작성한 이런 유튜브 동영상만도 500개가 넘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로 제공하는 걸 여러분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가서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런 제 홈페이지에 이게 www 이화국.com입니다. 원래 제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집콕한다고 그러죠. 집에 밖에서 어렵고 학생들도 전부 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죠.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랄지 집에 계신 어른들이랄지 그다음에 주부랄지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집에서 혼자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뭘 해줄까 하다가 우선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영어니까 영어 회화랄지 영어 문법이랄지 단어랄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거, 이 슈퍼 심플 퀘스천까지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선 많은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는가 못지않게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이. 그래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인품이나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제가 한국 인성문화원이라는 것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했던 거, 그래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어렵죠? 이 팬데믹도 지금 기후변화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막 폭풍우는 몰아치고 여름에 태풍도 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왜 이런 기후변화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 제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리하게 이 사이트에다 다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뭐 유튜브나 또 구글에 가서 이화국 교수 검색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사이트 주소만으면은 여기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 사이트니까 가보십시오만 이렇게 하지 제 사이트에 뭐가 왜 어떻게 들어있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자료는 Super Simple Question이라는 ES Library 회사에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자료를 교사니까요 다운받아서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앞으로 14개의 강의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서 이화국 사이트에 가서 쭉 거니 15개 앞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현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후면은 다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지면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클릭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